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잘만 GM HPS 610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보급형 헤드셋으로 C메디아 칩세트를 활용하는데요. 이 말은 곧 칩이 지원하는 노이즈 리덕션 기능과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변 잡음 테스트는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단일 지향성이라고 하는데 주변 소음을 얼마나 제거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 클릭 소리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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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음역에 비해 저음이 강조되어 있어 목소리를 두텁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에서 볼륨 부스트 기능이 기본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감도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마이크를 입과 아주 가깝게 배치하기보다는 살짝 떨어뜨리는 게 숨소리나 발음이 강한 소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주변 소음 제거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수준으로 소리를 억제합니다. 역시 보급형 헤드셋 시장에서 C메디아 칩세트는 축복인 듯합니다. 마이크 성능은 가격을 고려한다면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끝.